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맞춤형 교육으로. 그러면은 경찰인 남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자금을 이체해야 된다고 전화가 오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제주은행 모슬포 지점에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 오늘 무슨 강의 들으러 오신 건가요? 이제 보이스피싱 교육 컨대는 뭐? 돈 안 있는 게. 받아봐야 할 게 뭐 몰라 뭐. 그게 뭐 어떤 건 교육부가 받아라는 알아주크라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열린 건데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카카오톡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눌렀죠? 자, 지금부터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버튼 눌러주세요. 모바일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어르신 스스로도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봉사단이 어르신과 1대1로 가르쳐드리는 시간.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이 이번 교육과 디지털 체험을 통해서 더 쉽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디지털 금융 활동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쉽게 적응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도 열렸습니다. 여기 밖에 나가면 키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 그러면 키가 오지게 크다. 그래서 키오스크란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지. 키가 어떻게 커요? 오지게 크다. 그래서 키오스크야. 요새는 병원 같은 데도 가면은 사람이 보통 없고 저 기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니까 도움이 돼서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재미있게 하시네. 좋아요. 예,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요걸 지금부터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관련 사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중으로 직접 들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어디로? 경찰서 앞으로 혹은 은행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런 조끼 입고 나온다고. 그리고 이런 거가 꼭 있어요. 명찰. 이렇게 있으면 속아 안 속아? 속죠. 아, 혹시 직업 누구세요?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거 제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유심히 들었죠. 자기 부탁드려요. 야, 이렇게 뻔뻔하다 맞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저렴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나 혹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자금을 이체해야 된다고 전화가 오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보세요? 예. 저희 국민연금인데요. 아버님이 못 찾아가신 돈이 있으시네. 돈 좀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던 찾을 거 없어요. 벅서내지 말아요. 아, 찾을 게. 아유, 찾으셔야 된다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아, 돈이 찾을 것이 없는데 무슨 주소가 무슨 필요하세요? 아유, 아버님 돈 찾아가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저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전화번호는 알 필요 없는 거지. 아, 그... 아 무슨 상황이 있어 전화를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아주 박수를. 아, 너무 잘 와서 너무 행복하고 모르는 거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뱅크로서 지역사회와 제주도민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데요. 더불어서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없기를 기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맹신합니다.